감정의 중추 기관. 그죠? 심장에서 감정이 나온대요. 심장에서. 그래서 심장이 냉정한 사람은 냉정하게 살아가요. 심장이 따뜻한 사람은 항상 따뜻해요. 오셨습니까? 막 어제 봤는데도 또 그렇게 반갑게 여기는 거예요. 이민 갔다 온 것처럼. 오셨습니까?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 좀 이상한데, 여러분들은, 아, 이분이 천적이 따뜻한 분이구나. 아시오? 저기 한,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오셨습니까? 그 먼 데서 오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여러분, 성격의 지배는 심이 안 듭니다. 수다 부리는 분 피곤하질 않아요. 그게 성격이니까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어떻게 돼요? 밝아야 된다 이 말이죠. 그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, 이거는 친절성에 달려 있습니다. 감정의 중추. 그래서 애정. 그렇죠? 감정의 하나님 사랑한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에 막 여기 끌어요. 신학교 갈 땐 끌어는데 목사 되니까 안 끄는 거예요. 막 이렇게 하네요. 이렇게. 그죠? 막 신학생 때는 쭉 뭐 주의어도 막 그냥 보통 주의 않잖아요. 그럴 거예요. 하나님 아버지와 야, 한 번만 불러. 세 번 하지 말고. 너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. 그런데 내가 갈급하니까 주의를 세 번 해. 근데 어떤 목사는 주의 세 번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, 아빠! 그러면 급하게 아빠가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? 세상적으로 봐도 아버지, 이렇게 하는 거 봐도 아빠! 그죠? 그래서 왜 고난을 주느냐? 그렇게 열정으로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버지, 뭔데? 아니, 알아야죠. 그죠?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, 기도가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걸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